조금 배웠던 거고요. 그리고 음악대학을 이제 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예. 그 산타 체칠리아 학교 조수미 선생님이 나온 학교인데 그 학교는 들어가자마자 제가 1년 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학교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곡을 열심히 여러 곡을 준비하는데 예. 저는 이제 노래를 많은 이제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한 곡만 딱 정해놓고 가장 어려운 곡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해서 그 곡만 주라고 팠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한 마디를 무한 반복하고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마디에서 한 곡이 완성되면 그걸 무한 반복하는 거죠. 한 천 번, 만 번 정도 부르면요 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딱 갔더니 여러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딱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딱 부르게 되니까 아 잘한다고 그래서 네. 바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다른 곡을 시켰으면 지금 떡 떨어졌을 텐데 예, 그걸 시킨 바람에 갑자기 궁금한데 혹시 그것도 테이프로 연습하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음정을 치면서 아, 예. 근데 이제 콩쿨을 많이 다니셨어요? 콩쿨에 도전을 많이 하셨나요? 네. 콩쿨에서도 참 다니면서 어려움이 많았고요. 사실 그전에도 이태리 갔더니 저는 권투 선수처럼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갑자기 성대 결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가고 나서 산타 체칠리아 학교를 들어가고 성대가 망가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양쪽 성대 결절이 일어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이고야. 그러면서 그 사건을 제가 접어들면서 6개월 동안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6개월이 얼마나 긴지 좌절과 절망 속에 그 암흑 속에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노래를 하는데 제가 소리를 못하니까 노래를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 번만 소리 돌아오면 다시는 저는 교만이나 자랑으로 노래를 마음껏 막 성공의 수단으로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돈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노래만 할 수 있다면 소리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냥 노래해도 길거리에서 노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소리가 돌아오게 되면서 미간하고 화가 나고 소리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는데요. 미가 나고 소리 나는데 이 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그때 사건 이후로 저는 생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막 자랑으로 교만으로 막 노래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소리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노래를 하나 내는데 제가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들도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콩쿨도 막 입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잃어보니까 제가 소리를 잃어보니까 제 노래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에 대한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게 되었죠. 우리 삶에도 가장 중요한 건 막 너무 직장에 일이 많고 자식들이 너무 많고 막 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남편 막 시부모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들이 소중하다는 거죠. 없어져 보면 귀하다는 걸 알고 아버지도 안 계셔 보니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최대한 노래를 많이 해드릴 것 그 원하셨던 두만강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노래 많이 해드릴 걸 없어져 안 계셔 보니까 제가 노래했던 소리가 없어져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우리는 소중함을 느껴야 되고 그게 된 행복을 느끼면 더 많은 저절로 성공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콩쿨에서도 많이 입상하신 걸로 알고 네, 제가 28번 정도 우승을 했는데 그리고 오페라 주역도 300회 정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우승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그때 98년도에 막 97년 8년도에 IMF 와가지고 엄청나게 송금은 보내줬지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도 콩쿨 나가면 상금이 나오니까 가면 우승할 자신은 있는데 돈은 없고 왜냐하면 콩쿨 가면 일주일 정도나 2주일 정도를 머물러야 돼요. 체제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딱 등록비밖에 없는 거예요. 100유로. 그래서 그 100유로를 등록을 하고 우승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콩쿨을 가서 제가 이제 밥통에다가 이 고추장을 뿌려놓고 밥을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잠은 차에서 잔다 생각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고 이제 잠은 남들은 호텔에서 자지만 저는 차에서 자고 샤워는 씻는 거는 남들은 이제 화장실에서 씻고 이렇게 지냈는데,